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기에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배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방금 봉독해 드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과 11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와 함께 하는 삶이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믿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근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다른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첫째로 믿어야 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누구로부터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스스로가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간에 사는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고 사고해야 될 은혜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설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함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왜 동정녀 탄생설을 부인하면은 우리 죄가 사함받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신다면 동정녀 탄생설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걸 믿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속의 사건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을 때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산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장사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장사설을 우리가 믿을 때 내가 죽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섯 가지 사건이 부활절까지 이루어지는 믿음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이고 앞으로 도래되는 있게 되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시는 심판설 그 다음에 심판하신 후에는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상급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 산다는 영원 보장설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저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청취자님들께서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잘 믿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장차 이루어질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를 억만가지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부활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